논쟁, 공감 욕구로 해결 가능하다. 가주어, 진주어, 대문장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 오해는 이게 나데이버비랑 똑같아. 내버리잖아.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거지. 오해라는 것은 논쟁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감 욕구에 의해서 끝난다라는 거야. 근데 보려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보려는 공감 욕구에 의해서 끝난다. 다시 논쟁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감 욕구에 의해서 끝난다. 자,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고해는 공감 욕구로 해결된다. 라는 말이고, 자, 부다가 말했듯이 증후는, 이것도 나데이 법이야. 증후는 끝나는 게 아니다. 증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끝난다. 똑같은 말이지. 증후는 사랑으로 해결된다. 하고서 이제 for example이야.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야. 여기 예지가 있다. 팻 듀피라는 애가 팔고 있어. 차를 제너럴 모토스에서 만약에 차 판매원 얘기 만약에 한 고객이 만들어 부정적인 말을 해. 그 차에 대해서 못간대. 그가 팔고 있는 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팻은 여기서 우드가 뭐만 하고 냈다야? 화를 내고 냈다. 그 고객에게. 그래서 지금 뭐야? 지금 이거랑 반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지, 지금. 사랑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차 판매원이 있는데 고객이 그 차를 부정적인 말을 했어. 판매원은 화를 내. 그래서 이거 시험. 그는 우드 되받아치곤 했어. 그 고객에게 말대꾸하다 되받아치다 이거야. 턱백이. 그 고객에게 그리고 이기곤 했어. 동사 원형이지, 그지? 원 오면 안 되겠지. 여기 우두야. 이기곤 했어. 많은 논쟁을. 하지만 그는 많은 차를 팔지는 못했다. 판매원 말대꾸하고 논쟁 승리. 말싸움 이겼지만 차는 못 팔았다. 그지? 지금 공감을 아는 거지. 아는 거지. 마침내 그는 배웠다. 다루는 것을, 고객을. 그리고 여기 어떻게 했는지가 있다. 고객 다루는 방법 배웠어. 만약에 고객이 말해. 이 GM차는 완전 안 좋아요. 고객이 부정적인 말 했지? 예전에는 화를 내곤 했잖아. 그러면서 고객이 나는 우드레더를 차라리 사겠어요. 포드차를 사겠다. 니차 말고 딴차 사겠다. 라고 했어. 근데 팻은 instead of 논쟁하는 거 대신에 팻은 말했다. 논쟁 안 해. 포드차 좋지요. 그것은 좋은 회사예요. 경쟁사 차가 좋다고 해. 이게 지금 뭐야? 공감하는 거잖아. 그지? 공감. 공감을 했어. 그래서 이것은 만들었다. 고객을 할말 없게 만들었다. 이거 시험. 고객 할말 잃었어. There's no room. 방 아니지. 여지야, 여지. 공간 여지. 논쟁에 대한 여지가 없었어. 논쟁거리 싸울 일이 없잖아. 공감을 했더니 이제 wasting 이거 spend. 목적어 spend랑 똑같아. spend 나오면은 시간이나 돈이 나오고 ing 나오잖아. waste도 똑같아. ing 하면서 이거를 낭비하다야. 낭비하는 거 대신에 이거지. 시간을 논쟁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 대신에 포드 차에 대해서 팻은 그 주제에서 벗어났어. 그 주제가 뭐야? 포드 차가 좋니? GM 차가 좋니? 이렇게 논쟁하는 거. 거기서 벗어나서 집중할 수 있었다. GM 차에 그가 팔고 있던. 그래서 논쟁으로 시간 낭비 안 하고 그가 파는 차에 집중했다. 그래서 논쟁은 공감 욕구를 해결 가능하다.